근데 상당히 또 재밌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볼까요? 뭐냐니까 파인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히어로즈의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이잖아요. 여기서 어떤 페이가 이것인가, 혹은 이름이 버드맨인 그러한 엘리먼트가 여기 있느냐, 혹은 주소가 어드레스죠. 어드레스가 제주시, 제주도, 제주도인 그러한 누군가가 있느냐. 얘는 어드레스가 서울, SOUL. 그리고 배트맨은 어디서 살고 있나요? 배트맨 어드레스가 광주, 광주. 그리고 슈퍼맨은 부산에 살고 있는 거라죠. 그래서는 슈퍼맨이 말투가 좀 부산 사투리 같지 않던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끝에도 다 이렇게 콤마를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새로운 엘리먼트를 추가하기 편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파인드라고 하는 것을 써서 굉장히 다양한 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어로즈의 파인드 하면은 파인드에서 여기 어떤 펑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펑션이 들어가냐니까 이 리스트에 있는 것들이 아이템들이잖아요. 어디 있나요? 이 리스트에 있는 이 아이템들. 그죠? 아이템들을 아규먼트로 해서 그 다음에 패드로, 그죠? 이 아이템의 어드레스가 부산인 누군가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잘 보세요. 이건 뭐죠? 패드로 펑션이죠. 펑션이고 요 아이템 이렇게 되면은 요 파인드는 어떻게 하냐니까 첫 번째 엘리먼트를 가져와서 슈프맨을 여기다 넣고 슈프맨의 어드레스가 부산하고 같은지 보고, 두 번째, 그런 다음에 배트맨을 가져와서 여기다 배트맨을 아이템 자리에 넣고 배트맨의 어드레스가 부산인지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이언맨 가져와서 여기다 넣고 아이템 자리에 아이언맨이 들어가죠. 아이언맨의 주소가 부산인지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 파단 찾은 다음에 찾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네, 뭐 파운드 히어로 이걸 이렇게 하고 파운드 히어로가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컨솔 로그. 그래서 파운드 히어로 넣어줬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죠. 얘들은 일단은 제껴놓고 여기까지. 주석을 실어놓고 이것만 보죠. 그러면은 저장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떴습니다. 뭐가 떴나요? 파운드 히어로가 이름은 슈퍼맨, 주소 어떡어떡한 오브젝트가 딱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파운드 히어로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점을 딱 찍으면은 그 뒤에 연결될 수 있는 게 어드레스, 네임, 페이텔 자동으로 뜨죠. VS 코드에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하나 네임, 텔, 페이, 어드레스 다 넣어놨잖아요. 넣어놨으니까 점을 딱 찍으면은 이렇게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을 보고 싶다 하면 네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장해서 해보면은 슈프맨이라는 이름이 딱 뜨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페이에 달러 13달러 시급이 13달러인 누군가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두고 얘는 주석을 처리를 해놓고 얘도 지우고 아이템의 페이죠. 페이가 요거냐? 13달러인 뭐가 있느냐? 찾아보죠. 그래서 저장을 해서 돌려보면은 이렇게 아이언맨 어디 있나요? 아이언맨이 시급이 13달러이더라. 실제 그런가요? 그러네요. 아이언맨이 13달러 나와있죠. 이름 아이언맨 시급 13달러. 이름은 아이언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 달러 표시가 특수 기호로
오인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특수기호가 아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이렇게 백슬러시라고 그러죠. 백슬러시를 적어두게 되면 이거는 특수기호가 아니라 하신 내가 문자열로 쓰는 것이다. 그죠?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로서의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로서 달러, 몇 달러, 10달러, 20달러를 표기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문자다 할 때는 이렇게 백슬래시를 붙여주면 됩니다.